엄마가 지금 너무너무 답답해. 내가 지금 사는 건지, 아니면은 죽어 있는 건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응? 내가 이 사람하고 사는 게 맞는 건지, 막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해서 오셨고, 응? 그는 결정은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지금, 이별수, 어? 싸움수, 막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엄마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할 수 없고, 어? 지금 자식 때문에 산다 그러셔, 할머니가. 자식 때문에 사는데, 자식을 바라보면서도 멍해. 물론 가끔 멍하대. 할머니가 아무 생각이 안 난대. 야,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라고 하면서도, 근데 내가 왜? 이런 마음도 가끔 든대. 그쵸. 할머니가요. 그러면서 신랑도 참 자기밖에 몰라. 진짜. 자기밖에 모르고 본인이 해주면 해줄수록 더 바라는 사람이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막 돈을 펑펑 주면서 너 생활해라 이것도 아니야. 무슨 쥐꼬리만큼 줘요, 임금과 진짜. 무술이야? 진짜 쥐꼬리만큼 주는 것 같아요. 저 옛날에 벌었을 때에서 한네 식구 사는데, 진짜, 세 식구 살 때도 진짜, 저 벌은 거 거의 비슷하게 줬어요. 근데도 왜 돈이 없냐 그래요. 신랑이? 돈이 왜 맨날 마이너스 내냐고. 그래서 결국엔 자기가 체크카드를 줘서 쓱 자기 체크카드로 결제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보는 거예요. 그거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 숨 막혀요. 근데 그냥 이혼할 때까지는 그냥 엄마가 별 문제 지금, 없이 살려고 그냥 하고 있어요. 다 참고. 엄마도 일찍 했어, 결혼을. 누구 엄마가 할 거야, 어? 엄마가 원해서 결혼했든, 애가 생겨서 결혼했든, 지금 일찍을 했는데, 엄마는 늦게 결혼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늦게 결혼해서 한 서른 넘어서 언니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그렇게 그다지 마음에 100% 들어서 결혼한 게 아니야. 만난 지한달 만에 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아이를 지울 수도 없고, 응? 그런 그런 생각이 마음, 전혀 전혀 생각 없었어. 없어서 결혼한 건데, 계속 결혼하고 나서 계속 눈물바람이야, 엄마 혼자서. 속상하고 막 미치겠고, 내가 얘를 얘네를 두고 나가자니, 그렇다고 바람을 필수 있는 수전도 못 돼. 응? 엄마가 바람 피면 끝나야 돼. 응? 다른 남자를 만나면 끝나야 돼. 여기를 차라리 그냥 보란 듯이, 저기 했듯이 보란 듯이 그냥 나중에 엄마 어느 정도 괜찮아졌을 때. 근데 내 생각에는 지금 이래도 나중에도 괜찮아질까? 신랑이 변할까? 변하지는 않아. 변하지는 않고 여기도 순종으로도 해서 엄마가 좀 무료도 보태주고 해주고 싶고, 마음적으로 좀 가서 위로도 해주고 싶고 하는데 엄마가 그럴 여력이 없어. 그래서 많이 속상해 지금.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 혼자서 외롭게 있고 애들만 바라보자니 답답하고 엄마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우울증 아니면 우울증이고 엄마가 정신병자 아니면 정신병이 와야 저 그래서 이렇게 그 아로마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돼. 계속 공방이 나가서 사람들하고 수업 클래스 하려고 계속 공부하고 그냥 그런 엄마 거 하고 계속 해야 있어요. 돼요. 집에 있으면은 엄마가 하더라고요. 결혼해서 조금 중간에 쉬었나 봐. 어떤 걸요? 일을. 저는 계속 일은 안 했었어요. 일을 안 했어?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하기 전에는 일은 했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이거 지금 나가기 전까지는 쉬었대. 근데 엄마가 돌아버리기 일부 직전이래. 그래서 지금은 지금 몰래서 탈피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조금 배우는 거야. 엄마는 배웠어야 돼, 처음부터 그냥 일을 했어야 돼. 그래야 조금 열받아서 너한테 돈안 받고 내돈 갖고 쓴다라고 살고 살았어야 되는데 엄마는 또 애에 대한 욕심이 많아. 애에 대한 욕심이 많아. 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애를 혼자 키워야 되고 전 제가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남한테 맡기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친정엄마한테도 잘안 맡겨요. 급한 일 아닌 이상은 안 맡겨요. 아니면은 무조건 데리고 가. 힘들어. 그 몸으로 애를 둘을 데리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은데 체력이 안 되니까
저도 막 더럽고 치사한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아, 일을 할까 하는데 일을 하게 되면 아이디를 못 보는 거. 근데 나는 지금 당장 돈 버는 것보다 아이디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래서 엄마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그거야. 네. 내가 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자식 때문에 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 네. 그거는 나도 애엄마니까 그 마음은 알아요. 왜? 이때 내가 안 봐주면은 이때 아니면 나중에 후회할 거고, 어? 또 이때 지나면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는 거잖아. 돈은 그때라도 벌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엄마가 그러면서도 막 허하대. 네. 공허하고, 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얘네들을 두고 나갈 수도 없는 엄마야. 절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잠깐 눈물이 나려고 그래. 그렇다고 자존심 때문에 어디 가서도 말을 못 해. 친정 엄마한테도 나 이러고 살아요. 나 이 엄마 이래서. 이런 말도 못 해. 말 안 했는데 한 작년쯤인가 아셨어요. 저희 싸우는 걸 보고. 그러니까 엄마는 알고 있었어.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상처받고 본인이 저기 힘들까 봐 엄마가 얘기를 안 한 거야. 안 한 건데 본인 아니게 둘이 싸우는 거 보고서 본 거야. 응? 엄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많이 속상했어. 나는 이제 엄마 입장, 딸 입장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뭐 자식이 있고 나도 큰애가 있고 하니까 그런 마음을 볼 때 팔은 안 굽지, 밖으로 굽지 않잖아. 아무 그렇다고 이 사람이 엄마한테 살갑게 구냐?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가가지고 장모님 막 이러면서 맛있는 거 사줬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는 내 딸이 좋다고 하니 사니 그냥 이쁘게 보는 거야. 내가 이쁘게 안 보면 안 되니까. 엄마 속 하나 있으니까. 엄마 속은 속이겠어. 그러니까 걱정하세요. 건의적이야. 네, 매우. 건의적이고. 너는 그냥 내 말을 따라와. 조선시대야? 저 지금 그 생각했어. 조선시대 남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었어. 조선시대야? 가수고 뭐 저기 뭐 그 옛날 그 한옥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뭐야 지금. 절대 안 바뀌겠더라. 제가 노력을 나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언니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 남자는 사람은 고쳤으니까. 그렇죠. 저도 그냥 이제는 넌 그런 사람이 언니가 포기하고 일단은 근데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기 너무 아까운 나이잖아. 속이 많이 상해요. 그래서 언니가 소병은 소병도 있고 네. 우울증도 있어요 지금. 네. 우울증도 있고 이걸 어디 가서 풀자니 풀 데가 없고 그래서 지금 조금이나마 이렇게 해서 지금 움직이는데 언니 그거 계속 하세요. 그거 아니면은 언니 너무 힘들어. 몸이 너무, 그렇게 자꾸 아파요. 그리고 애를 둘을 키워할 만큼 언니가 지금 체력이 안 돼. 근데 그렇다고 옆에서 도와주는 거 쓰레기 하나 안 버려다 준다. 어떻게 알았어요? 쓰레기 하나 버리려면 제가 이거를 다 나눠서 갖다 줄을 쓰레기는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돼요. 고사하고 앉아서 야 물 이모컨 이런데 막 불러. 왜 그러면 불 꺼줘. 막 부르면 문 닫아줘. 여기 앞에 이렇게 서랍에다 양말을 넣어놔도 그거 어딨어? 안 보여. 가서 갖다 줘갖고 신겨줄 끼까지는 진짜 전에는 신겨준 적도 있어요. 진짜 다 해줘야 돼요. 머리 자. 왜 사는 거야? 숨 마시고 사는 거야? 밥만 먹고? 돈만 벌어다 주고. 아니 돈이라도 아니 언니 얘기해 보자. 그쵸. 돈이라도 많이 벌어줬어? 그쵸. 아니요. 지꼴만치 벌어다고요. 진짜 지꼴만큼 벌어요. 진짜 갑자기 화가 나네. 응. 차라리 돈을 좀 못 벌어서 자산하기라도 하면 그거 갖고 살기라도 하든가 건의적이면 차라리 돈이라도 잘 벌어다 주면 그거라도 참고 사는데 이러저도 안 해요. 그렇다고 잠자리도 못 해요. 언니가 지금 마음 잠자리도 안 해줘? 잠자리도 못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지. 못 해요. 언니가 체력도 안 되고 오면 소름 끼치잖아. 너무 싫어요. 손 닿는 것도 싫어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신랑 때문에 언니가 참고 사는 것도 알아. 근데 신랑이 와서 이렇게 딱 되면 그 정도면은 거짓 마음이 없다는 거야. 저는 없어요. 거짓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내가 끝내세요 막 이렇게는 못하고 언니는 지금 그럴 마음은 없어. 당장 이혼은 그건 아니야. 네. 아닌데 또 한 번 싸울 일이 있어요. 그게 그걸 잘 넘기셔야 돼. 넘기셔야 되고 언니는 그래. 내가 보란 듯이 조금 내가 내 거를 좀 채우고 그렇다고 뭐 이 사람 돈으로 채운다는 건 아니야. 절대 그렇게 치사한 짓은 하고 싶은 마음 없어. 그런 생각 전혀 언니가 없어. 돈을 모아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위치가 되고 내가 이 정도까지 참아 왔는데 내가 요거 몇 년 못 참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맞아.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가고 내가 자리만 내가 갈 곳만 애들하고 살 때만 있으면 돼요. 저는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너를 떠날 거야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맞아요. 애들 살 때가 애들하고 그냥 안전하게 살 때만 되면 저는 그냥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생활력도 있거든요. 생활력 강해요, 내가. 그리고 남한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남한테 이렇게 처음부터 결혼 전부터 남한테 빌붙어서 살 저기도 아니고 남한테 빌려서 살 뭐 하고 이런 성격은 못 돼요. 그리고 언니가 힘들어도 남이 몰라. 또 괜찮잖아.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 후에도 그래. 또 잘 살잖아. 근데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너 신랑 잘 만났단 소리예요? 저 사람 잘 안 만나요. 아니 그러니까 가끔 만나면 이 사람이 밖에서 하는 거하고 안에서 하는 거 틀리대. 제가 봤을 땐 완전 달라요. 틀리대. 네. 밖에서는 내 그러니까 만약에 좀 오바를 한다면 내 마누라 내 새끼. 네. 근데 안에서는 그냥 내 밑에 있는 사람. 제가 첫째를 10개월 때부터 책을 읽어줬었어요. 지금 11살인데 정말 책을 꾸준히 읽어줬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제가 아빠가 책 읽어준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매일매일 읽어주는 기간 동안 정말 그 사람이 책을 읽어준 게 10번 되나? 그것도 어디 누가 있을 때. 엄마에게 물어볼게. 엄마 애 낳을 때는 왔니? 애 낳을 때는 있었어요. 다행히. 그럴 때는 또 잘 해줘요. 그럴 때는. 막 저는 여기서 입덧했을 때도 전 입덧해서 살이 42kg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뭐 하나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귀찮아서 안 사다 주더라고요. 그게 평생 간다니까. 네, 저 진짜 평생 가요. 저한테 그러고 술 먹고 너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가슴에 박혔어요. 아니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그 사람은 뭐야? 그러면 내가 언니가 누구한테 가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야, 제가? 응? 그 마음을 다 눌러놓고 살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살아, 언니? 응? 그냥 애들 보고 살아. 아무리, 언니야, 아무리, 아유, 내가 안 울라 그랬는데, 그냥. 아무리, 언니, 갈 데가 없고 막 저기에서 언니가 참고 사는 건 알아.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거 알아. 언니는 자식밖에 없는 것도 알아. 할머니가 안 돼. 근데 사람이 말로 뭐 돈으로 못 해주고 뭐 애들 못 챙겨주는 것도 다 좋다 그래. 말 한마디라도 고생하지. 안 힘드냐? 이 말 한마디잖아 우리 언니. 우리는 솔직히. 근데 왜 밖에 나가서는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왜 안에 들어와서는 그 말을 못하는 거야? 내 거래서? 내 거래서 함부로 하는 건 아니야, 언니. 응? 제일 못난 놈이, 제일 못난 새끼가 밖에서는 예예 그리고 안에서 건의적으로 행동하려는 사람이야. 내 사람 같고. 오히려 내 사람한테는 막 쩔쩔 매도해도 밖에서는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올바른 남자지. 솔직히 지금 같아서는 언니 당장 헤어져라고 하고 싶어. 왜 마음고생하면서 그러고 살아? 나가서 언니 그 마음으로는 충분히 애 둘 키울 수 있고. 근데 언니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많아. 친정 엄마한테 가도 돼. 근데 미안해서 못 가는 거야. 엄마도 그 말 하고 싶은데 조금만 더 견뎌보지 하는 마음도 있고. 엄마 쪽으로 조금 아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조금 살펴봐. 엄마 쪽으로요? 엄마나 아빠 쪽에 조금 이제 뭐 이렇게 큰 병원 아니에요. 큰 병원 아니고 조금 뭐라 그럴까 종합검진이라든가 이렇게 한번 좀 받아보시게끔 해주세요. 해주고 좀 뭐 여기 식구들 애들은 몇 살 몇 살이에요? 지금 11살하고 6살 됐어요. 큰애가 삼재가 들어오는구나. 네. 그러고 보니 아빠도 삼재고 엄마도 삼재시네. 용띠 원숭이 띠시니까. 그러니까 원래 삼재는 삼재 세 명은 집에 삼재 세 명은
뒤도 안 돌아보고 구술한다 그랬어 언니.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 언니가 지금 마음의 바람이 불었고 눈물의 바람이 불었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언니가 공허한 막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좀 치료를 좀 아로마나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로 치료를 좀 받고 내가 지금 있으면서 진짜 들고 나와라고 하고 싶어. 솔직히. 응? 죽을 것 같아요. 응. 마음이 아파. 언니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 응? 근데 언니가 지금 그럴 만한 큰 용기도 없어. 어? 내가 당장 나오면 뭘 하지? 근데 일을 악문 게 뭐냐면 2, 3년만 기다려 너. 그래. 맞아요. 2, 3년만. 네. 내가 어떻게든 2, 3년 안에 내가 월세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나간다. 어? 근데 이 사람은 또 언니 없으면 못 산다? 그럴 것 같아요. 어. 왜? 하나부터 여기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수리가 없어졌어. 그러면 응? 막말로 후궁을 들이든가. 무슬이가 아닌. 알아서 하는 거. 응. 근데 언니는 그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언니 뒤도 안 돌아. 응. 되게 냉정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몰라. 너는 내 곁에 못 떠나라고 사는 사람이야. 너가 나 없이 뭐 먹고 살고.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어떻게 살 거니? 이래. 아닌데 나 되게 무서운 사람인데.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언니가 그걸 한 번도 안 보여줬어. 네. 이 사람한테. 네. 그리고 네. 말이라도 나중에 후회할 짓은 하지만 라는 말도 안 해. 안 해. 티 절대 안 해요. 응. 그냥 네. 어 그래 그랬어. 어, 나 없는데 어떡하지? 이제 본, 이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거라고 언니가 그렇게 어필을 하고 있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 너가 나 없으면 이 카드 없으면 아니 한 달에 생활비를 200을 주냐 300을 주냐 지금이야? 응. 뭐 250 줄 때가 많았고 지금 300에서 뭐 350? 요즘엔 한 근데 달에 그게 현금이 아니라 카드로 주는 거잖아. 체크카드 그냥 들어있는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언니는 현금으로 들어갈 돈은 허락받고 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 체크카드로 그냥 체크카드로 쓰고 안 써버리고 아니면은 제 거 신용카드로 쓰고 그냥 조금 이렇게 달라 이체하고 그냥 그 정도. 저거는 뭐 사는 거 없어요. 제 거는 솔직히 별로. 그러니까 영양제 그래. 응? 사야 영양제. 본인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니? 본인을 위해서 산 게 뭐 있니? 저는 나름 혼자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안 사고 괜찮아. 그 몇 년 동안만 좀 참자 그러고 아무것도 안 사요. 뭐야? 거지같이 살아도 괜찮아. 지금은 거지같이 살아도 괜찮은데 2, 3년 후에는 나는 뒤도 안 들어오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사요. 그냥 뭐 영양제만 먹고 있어요. 어. 나 몸은 아프지 몸 챙겨. 말아야 되니까. 언니 네. 몸 챙기고 언니가 언니 애들을 키우려면 언니가 언니라는 이름을 갈고 살면 언니는 약해. 근데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면 강하거든. 그리고 지나가다도 엄마라면은 뭔들 못할 게 없어. 나도 그러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언니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심정인지 지금 어떻게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인지는 알아. 근데 이 꼬맹이들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알아. 응? 나는 그걸 못 버티고 나간 거고 언니는 버티면서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움켜쥐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줄 테니까 이 엄마라는 그 강한 마음만 버리지 말고 좀 잘 버텨요. 버티고 제일 중요한 건 언니 몸이야. 아무도 우리가 아파도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없어요. 네. 자식들 좀 더 커봐. 아, 더 지금은 엄마밖에 없어. 엄마 사랑해 이러지만 아, 이제 10대 되고 20대 되면은 각자야. 그렇죠. 저는 거기까지만 해주면 네, 되는 거예요. 지금만 잘 해주고 잘 저한테 돈 손 안 벌리고 크는 것만 저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언니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도 아빠 없는 자식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는 거야. 네. 그래도 나가서 손가락질 받지 않게 내가 나 혼자 키워서 이런 소리. 나도 그런 마음으로 키웠거든 더 강하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언니가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는 울지 말래 이제 울지 말고 분명히 언니한테 좋은 일 있고 좋은 일 있을 테니까. 좀 어떨까요? 언니는 언니가 돈을 벌면 금전 돌 수 있어요. 그리고 언니가 원하는 금액 원하는 거 할 수 있어. 모을 수 있어. 그리고 할머니가 도와준대. 그리고 언니는 어차피 엄마도 밖에 계시지만 엄마가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건 맞아.
대신에 가물이 있어서 그런 건 맞는데 언니도 조금 언니를 위해서 좀 많이 빌고 그리고 살아요. 살고 하다 보면 할머니가 그래 너 좋은 일 이렇게 해줄게 해주신대. 응? 그러니까 저는 또 뭐 이렇게 좀 맨날 여기 오래된 무속인 분들처럼 막 풀어서는 얘기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전해드릴 말씀은 전해줘야 되니까 좀 삼재 풀고 조금 몸수 편하게 나가게 좀 풀고 가시고 홍수백에 좀 해서 가셔서 할머니한테 저를 좀 밝혀요. 밝히고 하다 보면 언니가 좀 할머니가 할 일 있고 볼 일 있대. 도와주신다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언니 몸수 네. 그리고 좀 마음 안정되는 거 언니가 휙 올라왔다가 훅 가라앉았다가 밖으로 정말 뛰쳐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갱년기도 아닌데 얼굴이 화끈 올라와 한 네. 번씩 네. 지금도 막 그래요. 좀 어지러워 막 갑자기 그게 언니가 역량 부족이야. 애들 챙긴다고 언니가 챙겨 먹는 게 없대 할머니가. 그러니까 영양제라도 먹지만 그래도 먹는 거 언니가 살려면 먹어야 돼. 저 새끼들 때문에 먹고 산다고 생각해. 그래야 버틸 수 있어 언니. 내가 줄 수 있는 말 이거예요. 버티고 살아. 그렇다고 네. 뭐 끝까지 버티라는 건 아니야. 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 네. 할머니도 그러지 말래. 아, 저 끝까지 버티면 저 죽을 것 같아요. 끝까지 감명할 것 같아요. 끝까지 버티지 말고 딱 언니가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서 딱 치고 나와. 저도 나오고. 생각하는 게 한 2, 3년? 길어야 5년 딱 생각하고 있어요. 나오면 언니도 언니가 자리 잡히고 언니가 할 수 있는 거 그나마 그때는 좀 애가 좀 크잖아. 네. 자기네들이 뭐 학교 갔다가 이게 또 형제 자매 형제예요? 자매 남매예요. 남매요? 네. 여자애 아들 둘이 꽁닥꽁닥 잘 지내. 네. 그리고 잘 맞아. 엄청 싸우는데 엄청 또 잘 지내요. 그리고 잘 챙겨 그네가. 네, 엄청 잘 챙겨요. 그네가. 네, 맞아요. 작은 애면 아주 그냥 막 둘이 막 왕다왕 하지만 다른 애들이 작은 애 못 건든다. 아무도 못 건든다. 못 건든다. 되게 잘 챙겨. 응.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받았잖아 작은 애가. 그러니까 지네 언니밖에 없어. 나가면 뭐 둘이 꼭 손붙잡고 이러고 다닌대. 잘 챙겨요. 챙길 때. 싸울 때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싸워. 남들이 놀랄 정도로 싸워. 남자 딸내미 아들이잖아요. 발로 차고 이렇게 하는데 챙길 때는 와 진짜 막 뭐 여자애가 첫째가 막 목욕도 시켜주고 약도 먹이고 막 되게 잘.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냐. 너무 이뻐요. 저 걔 때문에 살아요. 그리고 애교도 많고 엄마가 아픈 걸 알아. 네. 얼마 전에 남편한테 왜 아빠는 엄마를 자꾸 속상하고 슬프게 엄마 울잖아. 막 자기가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조금 그래도 딸내미 얘기라서 그런 걸 조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좀 심해지면 안 되잖아. 애가 엄마가 이런데 아까 자꾸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모르게 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저는 아마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은 이혼하자 그럴 때도 내가 왜 뭘 잘못했길래 너가 나한테 이혼하자 그럴까?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거. 네가 그걸 모르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 그러고서 저는 뒤도 안 돌아오고 갈 거예요. 그러니 큰애 믿고 살고 언니가 큰애 때문에 사는 거니까 큰애 눈물 안 나야지. 엄마가 강해졌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이제는 안 운다고 그런 의식을 좀 심어줘. 네. 심어주면은 괜찮아지고 애들은 남매끼리 너무너무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원하고 막 이런 성격들은 아니야. 네. 되게 밝아. 네. 그 와중에 밝아. 네. 그러니까 나 좀 잘 키웠어요. 언니가 또 밝게 키우려고 네. 많이 노력을 해. 네. 그리고 이제 좋은 것도 많이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려면은 나는 그래 할머니가 계속 언니 걱정만 해. 그러려면 네가 건강하고 네가 네 몸 챙기래 할머니가. 발 굽는다고 이놈이 안아주는 것도 아니고 언니가 아프다고 이놈이 알아주는 거 아니래. 아프면 병원 가서 는 게 맞고 그냥 진통제 먹어. 그리고 진통제로 그렇게 살지 말래. 약으로 살지 말래. 약 너무 많이 먹는다 언니. 아파서 지금 디스크가 터지고 이래놓고 약 너무 많이 먹는다 할머니가. 그러니까는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 그리고 디스크면 시술을 받아. 수술은 아니야. 시술 받아 언니. 시술 받아 엄마한테 잠깐 맡겨. 그리고 이틀 3일이면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병원 가서 치료 받고 약 좀 줄이래 할머니가. 뭐 영양제가 아니래. 이 약 저 약 아파서 먹는 약이 너무 많대. 그러니까 약을 줄이래. 그러다 보면 신장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언니.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신장에 무리가 오면 그러니까
그리고 밥잘 챙겨 먹고 보란 듯이 먹어. 잘 먹는데 그래도. 응. 살쪄서. 애들하고 네.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막 몸에 좋은 것도 먹고 막 이래. 안 들어오면 셋이 먹어 그냥. 니는 밖에서 잘 먹고 다니잖아. 밖에서 잘 먹고 되게 서운해하던데. 우리끼리 먹으면. 아니 도대체 뭐 어떻게 맞춰달라는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그냥 애기야? 예. 네. 어머님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데 아 보면은 어버 키워야 돼?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내가 엄마인가? 자, 어머님이 잘 안 키운 걸 왜 내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 어머님이 초등학교 이후로 잘 못 키웠다 그랬거든요. 애기 좀 결핍증이 없어. 네, 애별 좀 많아요. 식탐으로 오고 되게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본인한테 그거를 받으려고 할 수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돈은 애들, 줄 생각이 없는데. 애들한테 해주는 게 저거 나한테 좀 해주지. 질투도 한다. 되게 많이 해요. 뭐 이렇게 국에다가 고기를 아들내미 더 챙겨주나요? 그럼 아, 아들은 좋겠다 나는 안 챙겨줘서 그러니까 전 처음에 그것도 그런 얘기 듣기 너무 싫더라고요.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아들 먼저 주는 게 아들 딸내미 먼저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애정 결핍 있는 사람은 본인부터 챙겨주고 또 애들 반찬 갖고 또 싸운다? 애들하고? 그래서 그냥 그랬어요. 왜 나는 소세지 안 줘? 그래서 그랬어. 그러니까 내 아들로 태어나지 그랬어. 나 엄마한테 가서 하라고 해달라고 그래. 그냥 그래 버렸어요. 얘는 어쨌든 간에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언니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그나마 그래도 좀 챙겨준 척 해봐. 네. 이거 우리 아들 먹을 건데 당신 먼저 줄게. 한번 그렇게 해봐봐. 그러면은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맞아요. 마음은 나쁘지 않아요. 나쁜 그러면. 사람 아닌데 사랑을 못 받고 살다 보니까 사랑을 줄 줄을 모르는 거야. 진짜 그거 많이 느껴요. 그러니 사랑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자기를 막 이렇게 닦여주고 안아주고 신겨주고 해야 그게 사랑인 줄 아는 거야. 그게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조금 내가 우리 저기 장남 주려고 한 건데 우리 큰 장남 먼저 주려고 발이라도 그렇게 해서 주고 뭐 우리 뭐 애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당신도 같이 갈래? 그리고 뭐 저녁에 전화해서 애들하고 뭐 고기 먹을 건데 내가 고기 반찬 했는데 당신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말이라도 한번 그렇게 언니도 딱딱딱 끊는 게 있어. 아닌 건 아닌 거야. 싫은 건 싫은 거야. 그러면 네가 그걸 왜 먹어? 내 거, 내 새끼 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싫어. 서운한 거야. 내 새끼 건데 왜 먹어? 네가 해먹든가. 아니, 그건 아니잖아.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미워서 솔직히 그래. 미워서 그래요. 지금 미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안 그랬어. 처음에 잘 챙겨줬어 언니도 챙겨줄 만큼 했어. 근데 그게 너무 당연시 돼버리니까 이제 애 낳고 나서 이 사람도 애 낳고 나서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본인이. 응? 그러니까 그런 말을 좀 이쁘게 서로. 있잖아 소리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응? 뭐 한 사람만 잘해서도 안 되고 한 사람만 잘못해서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언니가 어쨌든 3, 4, 6세월 버틸려면 이 사람 뭐 트러블이 있으면 안 되잖아. 큰 싸움 안 하려고 그냥 큰 싸움 그러니까 올해 또 큰 싸움이 있으니 그거 안 하게끔 언니가 조금 좋아서 그런 거 아닌 거야. 싫은데 그거 하려면 억지로 하려면 힘들어 솔직히. 맞아요. 응? 근데 애 얼굴을 그냥 박아. 그 사람 얼굴. 애다. 장남 얼굴을 다 박아. 딱 닮지 않았어. 그래서 저도 그냥, 네가 첫째 아들이구나. 돈 벌어다 주는 첫째 아들이구나. 그냥 그러고 있어. 그래. 그리고 마음 잘 추스리고 언니. 그렇게 해서 가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전화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또 저기 할 일이 있으면 답답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해. 그거 정도는 받아줄 수 있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